햄스터가 아니고 햄스터예요. 커프랑 타투까지 해서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열심히 본인이 자꾸 찍었습니까? 보여주세요. 단걸 잘 안 먹는데 오늘 단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빨리 짠 걸 먹어야겠어요. 순두부찌개 있길래 그거 먹으려고요. 그래요. 저는 방금 뭔가 음악가, 성격이 안 좋은 음악가 느낌으로 되게 찍었는데 찍으면서 되게 재밌었고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그림을 그릴수록 더 어려워요. 그림이 쉽게 느껴지려면요 매일같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래도 어려워요. 이 그림을 안 그릴 거로 쳐면 까먹어요. 색감이나 구도나 이런 게 너무 색다르고 멋있어요. 머리 색깔도 여기 끝에 초코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를 좀 줘봤고요. 멋있습니다. 거의 약간 올블랙 톤의 웻 헤어와 음영이 강조된 메이크업으로 포인트를 주셨고요. 방금 찍은 사진을 저기 스크린에 띄워서 저기에 또 다른 제가 있습니다. 용복이 병아리던데요 이거? 제 지팡입니다. 강아지 지팡이. 아주 용맹하게 생겼네요. 제가 좋아하는 잘생긴 강아지. 강렬한.
사람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여유를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무드로 한번 자켓을 찍고 있고요. 여기 이제 뒤에 승민이가 보이시죠? 저도 이제 곧 여기에 제 사진이 하나 나올 건데, 어 왔다. 멤버들이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. 네, 그 동물들을 본따서 이제 지팡이와 지휘봉을 만든대요. 쿼카와 다람쥐를 반반씩 섞은 쿼람쥐. 과한 표정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번 컨셉이랑 너무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얌전한 느낌도 있으면서 멋있게 소화를 한 것 같아요. 밝은 거죠? 이게 뭐야? 허리, 내 허리를 왜? 빨간 조명에 그리고 플러스 연기 플러스 소파 플러스 가죽 저랑 또 되게 잘 어울리는 레드라이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, 단체 때도 멤버들이랑 어떤 느낌을 또 찍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한 시장인 것 같아. 그럼 한이 맞는 것 같아. 두 번째 양정이 첫 번째 이승민. 이게? 이게 나야. 이게 나야. 이게 승민이. 이게 아, 한이 맞네. 한 이가 지금 한 명도 안 보이는데 여기 이가 딱 보이잖아. 밥 먹게. 형님. 저부터 찍을 거야. 네, 저부터. 아니 아니 저부터. 아니, 아니 저부터. 네, 저부터. 아 얘야 제발. 아, 찍고 밥 먹게 싫어. 그게 낫잖아. 형이 차에서 밥을 먹을 수 없잖아. 먼저 찍어. 그냥 코브라 같은 건데? 귀엽지? 콧구멍. 사망여우였는데 뭔가 예상했듯이 여전히 눈이 없었습니다. 코끼리 그 자체였습니다. 이건 얼굴이 조금 더 붙으셨어요. 오랜만에 좀 이렇게 올블랙으로 등장을 하게 됐고, 자 이제 우리가 나온다, 진짜가 등장한다, 이런 메시지를 담은 앨범이기 때문에 센 캐릭터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엄청나고요. 제가 마지막 순서네요. 어쩌다 보니까. 네, 재밌게 살았습니다. 안녕. 신선인장. 진짜 날카로워요. 늑대 소년 같지 않아요? 어때요? 앞머리 있는 거 오랜만이죠? 어색한 앞머리 시계 나같지가 않아. 다 마음에 드는데. 늑대소년 같은 느낌? 네, 귀여운 모자도 쓰고 아마 팬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예이. 이거 폴카예요?
저는 지금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삼합에서 하는 거, 제가 나르는 거 되게 좋아해서.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. 저는 나른한 게 아니고 나른한 연기를 한 겁니다. 컨셉에 너무 이제 몰두하다 보면 가끔 이제 실제로 이제 나른해지기도 하는데 연기 탓이에요. 힙스러운 컨셉, 좀 밝은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좀 되게 편한 바이브인 것 같아요. 이번 컨셉이 좀 귀여운 모습도 많이 담겨져 있고 좀 되게 힙스럽지만 뭔가 새롭고 색감이 지금까지 처음 해본 것 같아요. 이렇게 작게 촬영도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이랑 별 그리고 무슨 귀까지 있더라고요. 야옹. 방금 촬영은 선인장과 함께 했습니다. 네, 진짜 크게 이렇게 꽂혀있는 선인장인데 가짜인 줄 알고 좀 만지려다가 진짜라고 하셔서 차마 만지지 못하고 근처에서 돌면서 찍었습니다. 이번 창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모자가 아닐 것 같습니다. 스테이가 엄청 좋아해 줄 것 같은데 애들도 다 모자 쓰고 등장할 거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, 좋아요. 약간 이렇게 해야 돼, 잘 어울려. 제일 좋아요. 아니 난 뾰족한 건 줄 알았는데 여우도 백과래요. 뭐 강아지 여우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. 지금 사막이라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 덥고 햇빛이 너무 세요. 물주세요. 물 주세요. 물. 네 여러분, 지금은 다른 컨셉으로 지금 작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뾰족뾰족한 성인자들과 같이 선인장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거 알아요? 선인장 먹을 수 있는 거? 물이 엄청 많아가지고 낙타들이 선인장 먹어요. 몰랐지. 또 색다른 뭔가 이게 여름이지만 또 겨울인 느낌. 왜냐면 여러분 다 알죠? 사막은 밤 되면 진짜 추워요. 낮일 때는 엄청 더워.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여기 지배한다 느낌을 촬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형, 새끼 발가락 움직일 수 있어? 어? 못하는 것 같은데? 다시 해봐. 빠르네.
왠지 아까 창빈이랑 얘기했었는데 오늘 여기서 찍은 거는 약간 넥스트 위크 하면서 딱 뜨는데 뭔가 여기서 찍은 사진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. 음방 활동할 생각하니까 벌써 재밌습니다. 자, 안녕. 마지막 순서 서창빈, 창빈의 슈퍼스타 주인공. 작게 저렇게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이번 미니 앨범은 절대 미니 앨범스럽지 않은 앨범입니다. 여러분들 정말 자이언트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하고 웅장한 앨범인데요. 스테이가 그동안 스키즈 모습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선입니다. 스키즈의 또 다른 모습이 담겨있는 앨범이고요.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음악적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Fighting. Get it. 8라는 그런 단어를 앨범에 표현을 하는데 씹어먹는 그런 컨셉을 잡아서 이 스타일링으로 했습니다. 약간 네. 뭔가 빠질 것 같아. 아니 빠질 것 같지 않아. 내가 입을 안 잡을지. 센 이미지를 오늘 촬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네일도 붙이고요. 수술잼도 했어요. Let's go! 잘 찍어주셨어요. 아주 씹어 먹을 것처럼 나오네요. 오늘 사진이 정말 잘 나왔어요. 세상에 이렇게 네일을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네일을 하게 됐습니다. 네일이 없어요 저한테. 네일 오늘 내일 어제 오늘 기대 많이 해줘. 나한테 기대. 네일 전문 아티스트 분 넣어줘서 이렇게 멋있게 해주시고 스테이가 좋아할 만한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오늘은 약간 앨범명에 맞게 저기 이빨을 표현한 세트장과 손톱에 이렇게 다양하게 이빨 모양 붙였어요. 열심히 찍어봤으니까요. 많이 좋아해주세요. 저희가 아, 먹어버리겠다 약간 이런 포부를 담은 느낌의 앨범이고 세트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새로운 모습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